롯데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시라큐스 공장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해 2,405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 유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. 유상 증자의 목적은 미국 자회사인 롯데 바이오로직스 USA의 운영 자금 마련과 탑업인 증권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입니다. 운영 자금 1차 청약은 다음 달 4일이며 2차 청약은 12월 20일입니다.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5월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에 있는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.